아빠, 남자친구?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아니, 남친 아닌데 왜 연락도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 남친 아닌데 연락한 지? 한 1년 됐을걸. 응, 학교 생활 잘하고 상처받지 말고. 응. 여보세요, 이따 저녁에요? 뭐 먹을 건데요? 오빠 로즈데이야 뭐함? 아, 그래서 편의점에 로즈 있었구나. 에? 혜지 안 만났어? 서운했겠다. 혜지? 야, 이제 뭐 나랑 혜지랑 자연스럽다. 야, 그리고 솔직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썸인데 뭐 챙겨줄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지. 아니, 썸 12개월 차면 의무 있지. 아니, 오빠는 혜지 왜 아무도 못 만나게 데리고만 있냐. 나 같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 화 좀 내지 마. 난 최고의 정글러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똥구 밥 먹었나? 아직 안 먹었다. 밥 먹을래? 썸남이랑 먹어야지. 기특하네. 고생해라. 뭐야 저 거의? 어, 밥? 둘이? 선배, 제 친구가 밥 먹자는데 같이 드실 겁니까? 어, 잘 되네. 안 그래도 혜지 친구 되게 남자예요, 선배. 근데 나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볼까 해. 밥 다음에 먹자. 어, 뿅. 혜지도 남사친이 있구나. 하긴 뭐 친구 사이에 남녀가 어디 있어. 남자긴 남자지. 아담이브가 이상형이랑 만났나? 그냥 있으니까 만났지. 붙어있으면 어찌되든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남녀관계입니다. 걔네 이상형 아니었대? 그래 임마. 나한테 아, 저기 얼굴에 덕이 있어 보이셔가지고 왔는데. 예, 남자친구야 저요? 아니 막힌 기운을 풀어주실 수 있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네? 거짓말. 남친 없으면서 얘 남친 없어요? 거짓말. 그저 빚지 나는 썸. 죄송합니다. 저 남친 있어요. 없어요. 춤이나 추러 가야지. 아, 하드 또 미안해. 왜? 얼마나 싫어? 2019년 5월 15일 벌레, 신발, 껌. 벌레요? 아, 씨발 벌레다. 야, 진아야 뭐 없냐? 아, 뭐 벌레야 껌이야. 이래서 여자한테 남자가 필요한 거야. 선배님, 그 여자 남자 알아? 삐까? 삐까? 사랑에 빠지면 옥시토신 나와서 밥맛 떨어진다고. 옥시토신 나와있긴 해요. 고백. 선배랑 있으면 밥맛이 떨어진다고요. 아, 자꾸 뭐라는 거야 얘. 수달놈. 수달놈이 팔목. 수달놈 머리 망함. 정국 선배님. 정국 선배님. 어? 선배님. 어? 어, 진아는? 진아 여기 있어? 혜지야, 진아 어디 있어? 혜지야, 진아 여기에 있어? 아니,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진아는? 야, 돈 갚아, 1990원. 너 안 자지? 선배님. 어, 혜지 왜? 좋아해요. 갑자기? 알지. 저 어때요? 좋지.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누가 날 좋아해주니까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분명 좋아, 좋은데, 이게 맞는 건가? 혜지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사귀었다 헤어지면 영향이 잃는 거잖아. 또 선배 후배 그게 좀 신경 쓸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좀... 네, 선배님. 이벤트 탕이라고 있다. 들어가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오래 있기 참 편하다. 단어가 참 웃기다. 이벤트. 나는 너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는 그 해지, 카드 해지, 그 해지. 그 해지 아닌데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선배님. 가자. 그냥 그렇다고.